보다 멀리, 보다 많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20여 년 전에 시작된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AM 1650 라디오 서울의 새벽과 저녁 시간, AM 1230 우리 방송의 저녁 시간을 통해 미주 동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과 찬양, 인터뷰 시간으로 꾸며질 헤럴드 라디오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복된 소망의 소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행사 관련 안내 및 홍보, 목회자 설교와 10분 컬럼에 참여를 원하시면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혹은 info@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이어집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후손들의 뿌리 사랑 교육을 위하여 무궁화꽃을 처음으로 한인타운에 보급하신 테레사 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또 오셨습니다. 정영숙 문순옥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테레사 수녀 같은 삶을 사셨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여정과 우리 대한민국 상징인 무궁화 꽃을 보급하게 되신 동기와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0년도에 미국에 와서 네. 오기 전에도 교육사업가로 학교에 못 간, 중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네. 고등공민학교라고 하는 걸 설립을 네. 해서 그렇죠. 거기서 870명을 졸업을 시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고서 네. 이제 학교법인 문산학원 문산동중학교로 문산종합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80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와서 바로 노인대학을 설립해서 네. 노인대학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동안에 한국에서 못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미국 대학은 전부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우리 한국신학 대학밖에 없어서 한국신학대학을 네. 들어가서 네네. 목사가 되고자 한 건 아닌데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네. 마지막으로 크레아몬트 신학까지 나오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동안에 전도사로 또 네. 목사로 안수받아 네. 목사가 돼서 윌턴 선교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네. 설립해서 하면서 네. 네. 우리 후손들 교육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한인 어린이 선교회 한인 어린이 회관을 창설해서 지금 네.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태국기는 방방곡곡에 꽂지 못하지만 네. 꽂으면 바람에 다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하지만 나라꽃 무궁화는 태국기를 보는 마음과 같이 그렇죠.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네. 있기 때문에 나라꽃 무궁화를 한인타운에서 제일 먼저 신기를 네.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신고 있는데 네. 신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 무궁화를 보면 전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데 네. 우리 동포들이 심은 무궁화 또 같이 심어서 한인타운이 무궁화 꽃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네. 무궁화만 보면 누구든지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네. 조국이 잘 되기를 네. 기도하는 마음을 네.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무궁화를 보급하게 된 것은 한인 어린이회관이 1992년도 네. 폭동이 나서 네. 우리 어린이들만 학교에서 매 맞고 울고 그러고 백인을 쳐다만 보면 그 아이들은 멀쩡한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네. 문제를 생각하면서 1992년도에 네. 10월 달에 어린이회관을 창설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이 저희 나라고 이곳이 고향인데 우리 부모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학대와 비참함을 당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을 위해서 정말 정의와 진리로 가꾸는 인성자들이 되어서
네. 우리 한국을 빛내고 미국을 빛내고 미국의 리더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회관을 1992년도에 네, 창설했습니다. 네. 무궁화꽃은요? 언제? 무궁화는 이제 그 어린이회관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한인타운에 무궁화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무궁화를 찾아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박성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께서 아, 왜 무궁화가 없어요? 얼마쯤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널서리를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저 605 후루에 밑에 네. 미국 널서리에 우리나라 무궁화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아, 거기서 그랬군요. 사다가 올림픽하고 네. 웨스턴 코너에 있는 주유소에서부터 놀만디 코너에서부터 네. 쭉 신기 시작을 하고 그때 땅을 팔 수가 없어서 화분에다 신기 시작을 했죠. 허용이 됐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막는데 네. 길거리에서 꽃을 팔거나 그런 거는 안 막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네. 놀만디하고 올림픽 코너에 네. 화분에다가 무궁화를 쭉 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시작했죠. 네. 네. 네, 너무 귀한 일을 하셨어요. 네, 아, 하나님 뜻이죠. 네. 하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참 구하는 자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네. 네. 하나님의 이 무궁화가 하나님 꽃이라고도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찬송가 80장에 있는 것처럼 샤론의 꽃 네. 네. 예수. 네. 그래서 이제 그 무궁화를 보급하다 보니까 교계가 다 참여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네. 또 교육계가 또 다 칭찬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네. 윌턴 국민학교를 비롯해서 코엔가 국민학교, 호바트 국민학교 등등에 수십 그릇을 기증을 했지만 어떤 국민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수십 그릇을 기증했어도 한 그릇도 없는 학교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무궁화꽃을 유난히도 사랑하셨던 우리 목사님 안타까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영숙 부회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작년부터 네. 같이 목사님 네. 도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 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셨어요? 뭐 어떤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계기가. 저희 네.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도 맨 처음에 무궁화 그리기 대회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네. 무궁화를 그림으로써 그 우리나라에 대한 뿌리 네. 교육의 일환으로 네. 목사님을 돕게 됐네요. 아, 그러셨군요. 네, 무궁화 그리기. 네.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예, 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셨네요. 네, 우리 역시 우리 부회장님 네, 문순옥님도 어떤 마음에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아이들이 나이는 틀리지만 같은 단체에서 이제 엄마들끼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다 보면 어떤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되었다가 네. 일단 무궁화라는 꽃 자체가 저희가 무궁화를 그리게 되면 그 꽃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관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꽃이 네. 무슨 꽃이고 그 네네. 계기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아이한테 참 좋은 기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로 시작을 했다가 네.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연로하셔서 네네. 올해는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네. 지금 함께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아, 정말 귀한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셔서 아, 저도 참 마음이 기쁘네요. 네, 그리기 대회. 벌써 23회네요, 목사님.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무궁화 그리기 대회를 또 시작하게 된 동기 또 있으시죠? 네. 그것은 어린이들이 그냥 무궁화 꽃을 보고만 지나가는 것보다는 네. 이 귀한 하나님의 꽃이 우리나라 꽃인 것을 알아서 네. 진리와 정의의 인성이 되고 또 그렇죠. 무궁화를 그림으로서 네. 우리는 배달민족 네. 대한민국의 후손이라는 걸 더 깊이 갖게 하기 위해서 네. 하는 이 본 행사에 네. 23년간 많은 8천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를 했어요. 아, 그동안에 네, 그랬군요. 네, 23년 동안에 한 해에 500명에서 300명이 무궁화를 네. 그리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죠. 네, 네. 언제 하는지 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10월 3일부터 해서 마감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신청은 없고 무궁화를 그려놓으셨다가 31일까지 저희 한인 어린이회관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한 30일 정도의 기회를 주시네요. 네. 네, 각자 집에서 무궁화를 그려서 네, 어린이회관으로 네. 보내는 거군요.
네, 정말 너무 뜻깊은 일이네요. 참 깊은 뜻이 있잖아요. 네, 네, 목적이 있고 그렇죠. 네, 목사님 자랑스러운 인성교육, 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네, 그렇게 귀한 뿌리교육 시작하셨는데요. 네. 보람 많이 느끼셨죠? 네, 네. 이렇게 네. 귀한 일을 네. 모든 동포들이 힘써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네, 하실 그래야죠. 분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이 같이 일하실 분들의 네. 네,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없고요. 누구든지 이 열과 뜻을 다해서 네. 이 조국 사랑하는 운동 네. 내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운동을 우리들이 다 같이 하셔서 네. 후손들과 미국 안에 네. 참으로 하나님과 네. 정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네. 전파하는 평화로운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부회장님 참가 대상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참가 대상자는 네.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문의처는 어딘지 주소와 전화번호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한인 어린이 회관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주소가 616 사우스 노르만디 에비뉴 유니시 403호이고요. 저희 회장님 전화번호가 213-380-1112입니다. 네. 예, 다음 주부터 각 초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네. 도화지를 나눠드리고 아, 또 네. 이제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또 나눠드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직접 오피스로 네,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네. 아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때고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네.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네. 이 주소로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되고 네. 학교 오피스에 물어보셔도 되고 네 너무너무 좋은 문의사항 전화를 네. 하셔도 네. 물어보셔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회인데요. 아, 목사님 이렇게 23년 동안, 네, 23회 동안 무궁화 그리기 대회 하시면서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참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림 네, 그리기. 네. 이 우리 어린이 무궁화 그림 대회는 네. 아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림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 확실히 가져서 있는지. 예, 예. 이 아이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네. 그 사랑을 진행하는 그런 네. 계기를 위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내어지면 여기서 시상도 하십니까? 아 그러면요. 무궁화 네. 영광상, 무궁화 네. 사랑상, 네. 무궁화 기쁨상, 네. 무궁화 평화상 등 네. 전체 참가하는 어린이는 다 상을 줍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네. 8가지 믿음상, 뭐 여러 기쁨상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네. 그 외에 아이들은 입선상, 장려상으로 전부 하고 또 이것을 봉사상으로 봉사로 생각을 해서 네. 봉사상으로 여깁니다. 네. 그래서 봉사상증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은 입상자 3명은 네. 아니 8명. 8명은 네. 또 예, 네.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요. 네. 나머지는 상을 또 주어지게 네. 되네요. 상과 상품을 줍니다. 상품도요. 네. 이 정영숙 부회장님 자녀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몇 회 때 참가해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이는 22회 무궁화 그리기 대회에 참가해서 작년에 문화 기쁨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어땠어요? 아이가 그거 받고요. 아주 기뻐했지요. 네. 그리고 무궁화를 네. 그리면서 이렇게 또 무궁화 꽃도 관찰하게 되고 색상 그렇죠. 또 저희 네. 미국의 무궁화 꽃이 네. 색상이 여러 가지 복잡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보라색 꽃이 저희의 무궁화 꽃이라고 네. 네. 정확하게 네. 알게 됐죠. 문순옥 부회장님 언제 참가했으며 어떤 네, 상 받으셨어요? 저희도 22회 참가했는데요. 네. 처음 참가하기도 하였고 아이가 이제 아직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무궁화를 그리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그런 기회가 없다가 아이가 그럼요. 이제 아, 이 꽃이 무궁화구나 그걸 알면서 네. 처음으로 작품을 제출하고 또 그때 가작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네. 이제 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네, 갖고 프라우더. 또 거기에 출품되었던 그 작품들을 네. 보고 네. 아 무궁화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정말 네. 많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그렇죠. 제출한 작품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참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아이하고 이런 대회를 가질 수 있다는 네. 일반 미술 대회가 아니고 그렇죠. 저희 아이도 아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지만 네. 그냥 일반 대회보다는 네.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수양딸이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내보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무궁화 그림은 어디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려야 아니에요. 되죠? 지금 현재도 다울종에 가면은 만발해 있죠. 네. 다울종. 네. 그리고 3700윌셔 라디오 코리아 광장. 네. 예. 올림픽 경찰서. 네. 네. 거기 이런 데 가면은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아, 네. 그거 보고 그리면 네, 되겠네요. 가서 옷을 보고서 그다음에 아, 네. 가운데 심지가 쭉 뻗어 있다, 심착이 뻗어 있다는 것도 네네. 보고, 그렇죠. 잘 보고 네. 보는 거와 동시에 지금은 네. 컴퓨터가 많이 다 잘 보급돼 있어서 네. 컴퓨터를 보고서 무궁화의 꽃말에서부터 약성에서부터 네. 이 먹는 거에서부터 이런 것을 꽃 떡도 만들어 먹어요? 먹고, 예, 차도 만들어 먹고 네, 그러거든요. 네. 독일 아쉬운 것은 네. 독일에서는 150년 전 1세기 반 전서부터 무궁화 차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네. 또 국민이 몇만 톤씩 드링크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네. 아쉽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먹기도 하는구나. 미국에서는 3년 전서부터 무궁화 티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네. 예, 거기에서 드링크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렇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급하는 게 없어요. 다만 약 무궁화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지만 약초기 때문에 네. 예, 무점약에다가만 무궁화를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네. 무궁화는 소화제도 되고 네. 많은 약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앓고 있는 알레르기, 네. 가려운 스크래치 뭐 네. 이런 네. 거에도 네. 하고 소화 기능도 돕고 하는데 여하튼 무궁화에 그렇죠.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몰랐어요. 네. 네, 무궁화가 그렇게 귀하고 네. 역시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리고 또 예. 성경에 예. 또 하나님이 주신 꽃, 예. 네, 하나님의 예. 꽃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우리 예 귀한 예 무궁화 그리기 대회, 네, 이 대회는 어디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그려서 네, 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 우리 부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께서는 그 아이가 어디에서 그렸어요? 네, 저희 아이는 집에서 그렸는데요. 네. 무궁화꽃을 가까운 동네에 무궁화꽃이 꽃나무가 있어서 네. 이제 꽃을 하나 꺾어 와서 그거를 보고 저희 아이가 네. 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네. 문순옥 우리 부회장님은 어떻게 아이가 그렸습니까? 일단은 네. 아이를 이렇게 현장 가서 좀 무궁화꽃이다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저희 주변에 비슷한 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차이를 보여주고 네.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보고 네. 여러 가지 이런 꽃 중에 어떤 네. 게 정말 우리 한국 네. 네. 문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네. 북화인 무궁화다 네. 그거를 심어주면서 네. 조금 다양하게 다른 방면으로 그때 네. 그려서 제출했었어요. 네, 그랬군요.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우리 장영수님. 그 무궁화꽃을 그리려고 무궁화꽃을 찾다 보니 그러니까 네. 한인타운에 네. 하우스에서도 무궁화꽃을 많이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다니다가 보시면은 집집마다 무궁화꽃이 심어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많이 보고 참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참,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 꽃을 이렇게 보급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 무궁화꽃에 뿌리, 얼, 그것을 배우고 또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그 무궁화꽃의 의미가 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무궁화꽃의 꽃말은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다 보면 알지만 무궁화꽃은 인내, 네. 또 평화, 네. 그리고 약초 등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 우리나라 꽃을 보면서 네. 정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또 참 좋은 꽃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프라우드하게 증거할 수 있고 네. 또 그 꽃말처럼 우리들이 인내와 평화를 참 평화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죠. 네, 말씀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한국말에도 참을린 자 세심은 살인을 면한다. 맞습니다. 죽음도 면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 귀한 꽃말의 뜻을 네. 알아서 우리 후손들이 잘 알고 훌륭한 인성자들이 돼서 네. 미국과 한국의 리더가 될 때에 이 꽃말처럼 네. 참으면서 용서해주면서 네. 평화를 이룩하는 네. 귀한 인성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아, 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제23회 무궁화 그리기 대회 언제까지 네, 연락 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부터 그리셔가지고 10월 31일까지 어린이회관으로 그림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처 네. 주소는 616 사우스 노르만디 에비뉴 룸 넘버 403 테레사 엄 전화번호는 213-380-1111-2입니다. 네. 213-380-1112 네, 궁금하시면 우리 테레사 엄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또 보충할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포들이 네. 다 합심해서 네. 우리가 사는 이 한인타운을 무궁화 꽃마을이 되도록이면 쉬운 것은 네. 텐후리에서부터 놀만디 길로 양쪽으로 팔각까지 무궁화 꽃길이 생겼으면 합니다. 네. 보급하는 것은 어린이회관에서 다 보급을 하겠습니다. 네. 신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네. 건양 드릴 테니까 네. 심고 네. 잘 키워서 텐후리에서부터 그렇죠. 한인타운 중앙에까지 이제 심기를 원하시군요. 네. 맞는 바라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 소원 이루어지실 줄 믿어요. 네. 그래, 저희도 네. 하나 심어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는 네. 암흑의 아이 이름이 뭐죠? 로즈메리 김이에요. 네. 로즈메리 김. 그렇게 네. 나무에다가 명패를 해서 달아놓고 네. 로즈메리 김이 일주일에 한 번 네. 내지는 시간이 있는 대로 물 한 병씩 갖다가 주어서 네, 본인이 예, 주면 그것이 예, 네. 잘 자라도록 네.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무궁화뿐이 그렇죠.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까지 하나님까지 네. 사랑한다는 그렇죠. 예, 그것을 나라 사랑, 네. 하나님 사랑까지 네. 네. 그것을 본보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꽃 네, 무궁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네요. 인내와 평화와 또 버릴 것 없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약초까지 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무궁화꽃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우리 합창으로 무궁화 우리나라 꽃 한번 네. 어때요? 우리 어머니들 좋죠. 둘하고 네, 합시다. 시작.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모두 피었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계속적으로 무궁화 그리기 대회에 보급해 주시고요. 뿌리 사랑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인성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제1의 선한 강국인 우리들의 나라, 미국의 주역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가슴 깊이 새겨넣는 뿌리 사랑. 교육의 일환으로 제23회 무궁화 그리기 대회를 갔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해 귀한 어르신들의 상장과 더불어 칭찬과 박수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테레사 엄 목사님, 정영숙, 문순옥 부회장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 마음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창간 37주년을 맞이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미국과 전 세계의 10만 독자들에게 전자신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23일자부터는 전자신문으로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종전처럼 신문을 구독하고자 하시는 단체나 개인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만들고 박사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오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LA 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학위 과정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갖습니다.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 인증기관 서부대학기관협의회인 WASCO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 북미신학대학교협의회인 SDS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학위 과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973지역 713-3009 973지역 713-300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센터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남가주 실로암 치유선교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치유사역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213지역 706-40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뷰티풀 차일드 상영할 교회를 모집합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의 아픔과 한인 선교사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우한을 그린 영화 상영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전화 213-819-1881, 819-188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커스텀 프린트, 티셔츠, 캡 등을 제작하는 프린터 주니어에서는 교회 단체 로고나 디자인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443-8802, 213지역 443-880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무엇인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우리가 가진 조그만 능력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몇 배로 크고 풍성하게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방대하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